울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경제 안정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울진 바지기 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서 소규모 장보기 행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맞이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군 공무원 600여 명이 설 대목장에 혼잡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4명 이하로 팀을 구성해 소규모로 장보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울진 바지개 시장, 온라인 쇼핑몰인 바지개몰닷컴을 통한 비대면 장보기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울진군은 설 제수 품목 가격 동향 파악을 위해 물가지도 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해 주요 품목의 가격 표시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도 점검하여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방역 및 환경 정비를 철저히 실시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창걸 군수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설 성수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Olgin Media Network Channel.